힐링 여행자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하고 오늘 좀 바빴습니다. 아마 다음 주 초중반까지는 조금 바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에 영상 올리는 것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부담이 없습니다. 특히 새벽 브리핑이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낮이나 밤에는 얼마든지 올리지만 새벽 그 시간에 맞춰서 한다는 것은 결코 웬만한 사람들은 쉽지가 않아요. 저는 매일 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보통 9시면은 우리나라 장이 열립니다. 그때까지도 모닝 브리핑 안 올라오면 아 오늘은 쉬나 보다. 오늘은 쉬는 날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은 제가 올려요. 그런데 어제부터 좀 조금 일이 있어서 다음 주 아마 초까지는 바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요즘뿐만이 아니라 한 8시 반 넘어서 9시 다 됐는데도 안 올라오면 그날은 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댓글 함께합니다. 항상 모르는 걸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금이 22%인 것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도 될까요? 300에 22%면 너무 큰 액수예요. 좋은 방법이 없는 걸까요? 여러분, 수익이 있는 곳에는요, 세금이 있어요. 22% 너무 큰 액수예요? 부동산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은요, 이거에 4배 가까워요. 일부 어떤 사람들은 주식은 내 돈으로만 하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일으키지 못한다. 부동산은 적은 돈 가지고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익률이 극대화가 된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맨 나중에 왜 팔 때는 생각 안 하세요? 그렇게 극대화로 올라봤자 매도할 때 양도세 다 날아가요. 거기다가 가지고 있는 동안 부동산은 보유세를 계속 내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죠. 일부 어떤 분들은 주식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금액 수익이 나도 가지고 있을 때는 세금 안 내요. 매도를 할 때만 세금 내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주식은 보유세가 없어요. 그런데 부동산은 레버리지 효과가 좋죠. 그렇게 수익률만 따지면 더 높아요. 주식보다. 그런데 처음에 취득세 내죠. 다주택자는 12%까지 내요. 거기다가 가족이 있으면서 계속 보유세, 재산세 내죠. 매도할 때 많이 올랐어요? 수익 많이 봤어요? 다 나가요. 80% 가까이. 그런 걸 생각하셔야죠. 그런데 주식은 처음에 살 때도 세금 없죠? 또 보유하는 동안도 아무리 몇 억을 벌어도 세금 안 내요. 매도할 때만 22% 내요. 300만 원에 대한 22% 세금 비싸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조금 벌면 되죠. 세금 조금 내니까. 300만 원이면 22% 세금이면 66만 원이에요. 세금이. 그러면 234만 원 수익이네. 그런데 1000만 원을 벌었어요. 22% 세금이면 220만 원 내요. 300만 원 벌었을 때는 66만 원 냈는데 1000만 원 벌었을 때는 220만 원 내요. 아유 그럼 나 돈 벌지 말아야지. 세금 내고 300만 원 벌었을 때는 234만 원이 순수익이에요. 근데 1000만 원 벌었을 때는 234만 원이 아니라 780만 원의 수익이에요. 3배의 수익이에요. 그러니 많이 벌수록 당연히 비례해서 세금도 많이 내죠. 저는 많이 벌고 세금 많이 냈으면 좋겠는데요. 세금 많이 내면 비례적으로 그만큼 더 많은 수익이 들어오는 거예요. 좋은 방법 없어요. 돈을 벌면 세금은 내요. 그런데 크게 이 자본소득 올리는 게 부동산과 주식이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워낙 큰 돈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세금이 또 엄청나게 많아요. 급에서 부동산, 주식은 만 원, 이만 원으로도 누구든지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세금으로 따지면 주식이 훨씬 유리합니다. 자, 또 한 분. 지금 57세 주식 초보 아줌마입니다. 월 100만 원씩 ETF에 적립식으로 10년 투자하면 선생님께서 말씀 3억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꿈만 같습니다.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지금 여유 자금이 있어서 어느 정도 좀 돈을 좀 모으셔서 몇 억씩 있는 분들 말고 이제 시작을 하거나 지금 큰 돈이 없는 분들, 노후 대비가 안 돼 있는 분들 사실 참 걱정이에요. 3억? 3억을 어떻게 모아요? 처음부터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스텝 바이 스텝 아니에요. 시작을 해보세요. 얼마든지 도달을 해요.
자, 월 100만 원씩이면 1년이면 1200만 원. 10년이면 1억 2천이에요. 그런데 나스닥 100 같은 경우 보면 지금 11년째죠. 지금 드디어 8만 원 넘어갔습니다. 8만 350원인가요, 오늘? 8만 원을 넘겼어요. 그것이 만 원에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만 원이 8만 350원이면 8배 오른 것 아닙니까? 이거를 염려하시는 분들 많아요. 설명을 드렸었는데. 분할로 매수하는 것이 좋은가? 한꺼번에 매수해버리는 게 좋은가? 장단점이 있어요. 나스닥 100을 만약에 처음에 한꺼번에 1억을 넣었다 그러면 고스란히 그 수익으로 돼서 8억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1억이 계속 내가 분할로 사서 1억이 됐어요. 그럼 8억이 되는 게 아니에요. 8배가 늘어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만 원대 매수한 거는 8배가 불어났지만 5년째, 6년째, 7년째, 8년째 매수한 거는 불과 2, 3년밖에 안 됐으니까 8배 불어난 게 아니라 2배, 3배 불어나고 어떤 거는 최근에 낸 것은 20% 불어난 거죠. 그렇게 해서 앞에서 보면요. 한반 정도 이상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월 100만 원씩 하게 되면 1200만 원. 10년 동안 100만 원씩 꾸준히 보면요. 1억 2천이죠? 그러면 보통 웬만한 나스닥, 그러면 10년이면 6배잖아요. 1억 2천이 6배 불어나는 게 아니라 3배 불어나는 걸 예상하시면 돼요. S&P 500, 10년에 3배 불어났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러면 한 1.5배 불어났다. 그렇게 예상을, 불어난다. 예상을 하시면 돼요. 할수 있다. 가능하다. 이런 긍정적인 사고가 중요해요. 그런 생각으로 도전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정말 열변을 토하듯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것은 아주 중요해요. 여러 가지 책들, 뭐 자기계발 책들 있잖아요. 동기부여 책들. 아주 많이 나와요.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그런 내용이 안 나오는 책은 동기부여, 자기계발 책이 아니에요. 그런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한 긍정적인 사고 가지고 생각으로 도전을 해야 돼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할까 말까 그렇게 돌다리 두드리기만 해서는 안 돼요. 건너셔야죠. 그래야만 뭔가가 나오는 거예요. 또한번또 보겠습니다. 세금 정리하셨는데 아주 이분이 간단 명료하게 잘해 주셨어요. 더 진실님 이름 그대로 진실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왕초보 주린인데요. 정말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 감사합니다. 수익 정리해보니 수익 0에서 833만 원까지 제가 며칠 전에 기준이 833만 원이라고 그랬죠? 그때까지는 미국이 유리합니다. 직접 투자가. 수익이 833만 원부터 2천만 원까지는 한국의 원화로 미국 추종 ETF 매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수익이 2천만 원 넘어가게 되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금융종합소득세 때문에 맞는 걸까요? 하셨어요. 맞아요. 맨 밑에 보면 쌤 말씀드리면서 코로나 때부터 미 주식, 한 주식 적립해 왔는데 수익률 차이가 5대 1 정도예요. 경험하셨죠? 이렇게 직접 경험해 보셔야 알아요. 경험을 해보기 전에는 제가 드리는 말씀만 들어서는 믿지를 못해요. 인정을 못해요. 차이나 전기차 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전화위복이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쌀때 모아두면 큰돈 된다. 분할 매수하세요. 이거 두 배, 세배 오를 종목입니다. 만 원대도 그렇게 외쳤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해봐야 주가가 지금 18,000원 가까이 올라가야 인정을 하잖아요. 이렇게 이분처럼 쌤 말씀드리면서 코로나 때부터 작년부터죠. 1년 넘었네요. 지금 여러분들이 시작하신 분들, 이제 두 달, 세 달, 오래 들어서 하신 분들, 그런 분들도 수익률 차이를 어느 정도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1년이 넘었어요. 또 앞으로 우리 신랜 가족분들 저와 함께 앞으로 1년, 2년, 3년 지나죠? 그러면 이제 시작한 지몇달안 되신 분들이 앞으로 1년, 2년, 3년 지나면 몇 년이 지난 상태 아닙니까? 그때, 지금 현재 조금 수익률 난 거, 그때 한번 보세요. 1년, 2년 후에. 몇 배가 차이가 나나? 엄청난 수익률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본인이 해보면 압니다. 수익이 883만, 833만원까지는 미국이 유리해요. 왜냐하면 250의 그 수익률을 딱 공제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수익이 833만원 넘어가면은 15.4%잖아요, 국내는. 이거 헷갈리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어쨌든 이것은 내년 말까지만 적용해요. 후년부터는 적용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신랭가족 분들이 대부분은 후년 이상에 이후에 매도를 할 거니까 지금 이 문제는 넘어가셔도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달 100만 원씩 좋아요. 100만 원 이상 모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로소득자들이 월 평균 월급이 보통 3,400이에요. 내가 마음만 먹고 절약하죠. 한 달에 200만 원씩도 절약할 수 있어요. 월 100만 원씩만 해도 앞으로 10년 이상 모으게 되면요. 3억, 4억 돼요. 그럼 그거 1%씩 얼마든지 매도하면서 생활비 뽑을 수 있죠. 그러니 지금 수입이 없는 노후에 접어드신 분들은 몰라도 그분들은 어느 정도 돈을 좀 쌓아두고 계시겠죠. 그동안 열심히 몇십 년 동안 일하셨으니까 모아놨을 것 아닙니까? 모아놓지 않았으면 정말 그런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앞으로 몇십 년을 살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손 벌리고 살아야 될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근로소득에 돼 있는 분들은 부지런히 모으셔야 돼요. 부지런히 절약해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할까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